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켓 이런 아우터 그리고 이제 드레스 뭐 원피스 이런 것들을 원가에다 얼마를 곱하느냐 궁금하죠? 야 진짜 벌써 기분이 나빠. 왜냐면 백화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가는 돈이 내 옷의 원가보다 더 비싸. 두 배나 비싸잖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명품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요? 그리고 이 생산 원가에 대체 곱하기 얼마를 할까? 다들 그 명품 회사의 뭐 사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빠션 눈빵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또 일반 소비자로서는 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과연 이 내 옷, 이 옷의 원가는 얼마쯤 될까? 그리고 이런 옷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가? 너무 궁금하죠? 자 오늘 옷값의 진실, 내 옷의 원가는 얼마인가? 바로 렛츠 고! 지금 2023년 현재 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제 원래라면 옛날에 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존스 이런 사람들 있었는데 요 사람들을 제끼고 이제 얼마 전까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고 부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아니에요. 지금은 놀랍게도 누가 지금 최고 갑부냐? 바로 패션그룹 루이비통 회장님이 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데 이 회장님이 바로 전 세계 최고 갑부 입니다. 대박이죠. 야 한마디로 이 명품 회사 이 회장님이 전 세계 최고 부자란 거예요. 대체 이 명품 가방, 신발, 이 의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돈을 제일 많이 버는가? 여러분 궁금하죠? 자 일단 뭐 제가 아는 이제 범위 안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만나는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그 브랜드 그 옷값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스모드라는 프랑스계 이게 한마디로 의상 기술 학교예요. 예 거기서 그냥 제가 이 옷 만드는 법을 배우고 디자인 일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거기 교수님들이 우리가 아는 웬만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디자이너실 그 뭐 실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 과정들을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보통 그 뭐 두 달에 한 번 예,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한 것에 또 옷을 만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학교예요. 근데 이 옷 그러니까 과제죠. 이 샘플을 하나 만드는데요. 이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원단 사가지고 요거 패턴해서 이제 자르고 또 봉제해서 이제 제작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할 때도 이거 하나 만들 때도 원단, 부자재, 이 공임 요걸 다 합산해가지고 원가를 뽑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옷값이 얼마 되는지 그 산출하기 위한 곱셈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국내 탑 브랜드들 뭐 보통 한섬의 타임 그다음에 데코 요런 데가 최고의 이제 그런 탑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옷값을 산출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옷마다 뭐 이너나 뭐 바지나 뭐 아우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켓 이런 아우터 그리고 이제 드레스 뭐 원피스 요런 것들을 원가에다 얼마를 곱하느냐 궁금하죠? 8억을 곱하기가 8배였어요. 그러니까 원단 부자재 플러스 공임 이게 원가예요. 여기다 곱하기 8배.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닌 시기가 2002년에 들어가서 2006년에 졸업했거든요. 거의 뭐 20년 전이에요. 그때 산출법이 8배였다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얼마냐? 뭐 저는 이제 제가 회사를 안 다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현직에 있는 이 지인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국내의 탑 브랜드들 보통 곱하기가 최소한 10배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많은 곳은 뭐 20배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지금 20년 전과는 좀 다르게 지금 이제 국내의 탑 브랜드들도 뭐 원단, 부자재 이런 거 이제 수급도 다 해외 그 수입에서 하고요. 그리고 공임에 관계된 이 공장 뭐 제작하는 것도 보통 이제 중국, 동남아 이렇게 저렴한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원가는 뭐 절감되거나 이제 별로 안 올랐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유통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건비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예전 곱하기 8배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아무튼 100번 양보해서 이제 최소값으로 곱하기 10을 적용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백화점에서 좀 비싼 자켓을 한 개 샀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편하게 자켓 100만원에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곱하기 10을 한 거니까 원가는 10만원이겠죠. 사실 이제 지금 해외 물정은 제가 잘 몰라. 뭐 동남아나 중국의 물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단가로 얘기해 보면 보통 이제 고급 자켓 원단 이게 이제 마당 한 2만원이라고 칠게요. 이제 한마가 90cm거든요. 그래서 한 2마면 자켓을 만들겠죠. 약간 길어도. 그래서 원단 값은 4만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장식 디테일도 들어갈 거고 단추 또 어떤 거는 뭐 지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켓 같은 거는 심지가 들어. 심지 뭐 카라라든지 소매끝 이런데 심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사 실이 들어죠. 실 이거 이제 다 해서 만원 잡을게요. 만원이면 정말 고급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공장의 공임 보통 이제 뭐 봉제 하는 거랑 여러 가지 뭐 각종 처리하는 거 이제 단추 구멍도 뚫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뭐 시야계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다 해서 이제 5만원. 이제 5만원이면 진짜 최고급 제품을 만드는 공임이라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최고급으로 꼽는다고 했을 때 원가 10만원에 맞춰지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아주 이제 고퀄리티의 고급 옷이라 보면 됩니다. 이야, 그럼 옷 하나가 90만원이나 남나?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 백화점이란 곳에서 일단 팔면서 수수료를 떼어가요. 사실 이제 저는 백화점 수수료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 지인이 NF 스퀘어라는 곳에 그 아래라 그 술모 파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입점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NF 스퀘어에서는 15% 수수료를 떼간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15% 떼가고 나면 원래 옷 마진이 40% 났는데 여기서 뭐 인건비 제하고 비용 제하면 보통 옷 뭐 10만원짜리 팔면 순수 마진이 만원 된다 그럽니다. 자, 아무튼 이런 쇼핑몰은 15% 수수료를 떼가고요. 백화점은 그거보다 좀 비싸다고 하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한 20%라고 산정해볼게요. 아, 근데 여기 기사 보니까 맞네요. 평균 수수료율이 21.3%가 맞네요.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100만원짜리가 자켓을 샀어. 근데 이 자켓 100만원에서 20%, 20만원은 누가 떼간다고? 백화점에서 떼가. 야, 진짜 벌써 기분이 나빠. 왜냐면 백화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가는 돈이 내 옷의 원가보다 더 비싸. 두 배나 비싸잖아요. 아, 사실 이게 좀 기분 나쁜데. 아무튼 이 백화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그것도 만났고 기분 좋게 살 수 있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넘어가자. 자, 그럼 이 옷 회사가 그러면 그래도 70%는 버는 거네. 70% 버는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20%는요 그냥 빼는 거야. 그냥. 그냥 왜 빼냐? 재고값으로 빼두는 거야. 이 20%는 팔 수가 없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옷을 10벌 정도 팔잖아요. 그러면 8벌 팔리고 2벌은 이제 재고가 남아. 그러니까 이 재고값을 상정해서 20만원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뭐 불량이라든지 뭐 오염이 돼가지고 유통이 안 되는 뭐 이제 그런 옷들. 이게 진짜 로스거든. 하여튼 그런 옷들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만원은 그냥 또 나가. 그러면 이제 얼마 남냐? 50% 남죠. 50만원. 그럼 50만원 갖고 뭐 하냐? 이 옷을 팔기 위해서는 커다란 창고에 보관도 해야 되고 이 상품을 안전하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운송해야 될 거예요. 운송. 막 택배차는 막 던질 순 없잖아. 그래서 이런 물류비도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요즘같이 뭐 전기세, 유류세 다 비싸잖아요. 거기다 인건비 생각해보면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보통 여기서 한 5%, 10%도 나간다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만들려면 이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타임이면 타임, 뭐 데코면 데코, 뭐 미샤면 미샤 이런 데 있잖아요. 다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경영진 이분들은 월급이 세잖아. 그리고 이제 뭐 MD 그런 대단한 사람들 있고요. 디자이너실에도 팀장 있고 뭐 디자이너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회사 구성원들 뭐 경비 아저씨들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건비가 다 나가야 돼. 그리고 그 회사를 떠나서요. 백화점 그 매장 있잖아요. 그 백화점 수수료는 그 점원들 판매원들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그 수많은 백화점 그 매장에 점원들의 인건비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돼. 이뿐만 아니고 이게 또 뭐가 있냐. 패스트푸드점으로 비유를 하면 맥도날드는 직영점이죠.
없죠. 부산 서면의 맥도날드, 서울 명동의 맥도날드, 여기 맥도날드에 사장님이 없죠. 이게 직영이에요, 직영. 근데 롯데리아는 사장님 구조죠. 한마디로 대리점주 구조예요. 아까 말했던 아레나 같이 그런 브랜드들은 대리점주로 유통이 되니까 대리점주님이 또 마진 또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레나 같은 경우는 10%라 했잖아요. 대리점주님의 마진까지 생각하면 이 옷 하나가 판매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 백화점에서 산 그 고가의 옷이 있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참 이제부터 내 어떤 마음과 시선이 틀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탑 브랜드의 그 회사 규모, 그 창고 규모, 공장 규모, 그리고 물건이 그 옮길 때 그 물류, 그 각 지역의 백화점까지 이 엄청난 규모의 이 모든 구성원의 인건비가 녹아있어. 꼭 이 옷의 원단이 좋아서 엄청 비싸고 솔직히 좀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브랜드가 아니라 보세옷감 얘기를 해볼게요. 아,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동대문 그 보세옷 디자이너 일을 두 번 정도 해봤어요. 이제 보세옷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하고 다르게 디자이너 이 한두 명밖에 없어, 회사에.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나름 경영에 좀 중요한 역할도 차지해요. 제 경험을 좀 얘기해볼게요. 당시에 저는 뉴존 상가 안에 그 남성 캐주얼복에 잠깐이란 얘기 있어요.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한 가지 옷이 있는데, 아, 그때 이제 독특한 어떤 난방 원단을 가지고 그때 이제 대개 그 청장바 스타일 자켓이 유행했어요. 블루종. 그 원단으로 그 블루종을 디자인한 거를 잘 만들어서 그 되게 히트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18년, 한 17년 전인데 그 가격이 얼마였냐. 보니까 35,0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거 만든 원단이 제 기억에 한 6,000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5년, 한 20년 전에 6,000원이면 나쁜 원단은 아니에요. 괜찮은 편이에요. 자켓을 하나 만드는데 짧은 자켓이냐, 청단발은. 그러니까 많은 원단을 안 들었어요. 보통 이제 이 원단을 재단할 때 패턴을 뜨고 나서 이 패턴의 크기만큼 원단을 요런 식으로 이제 깔거든요. 요런 식으로. 아마 한마 반 조금 안 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원단 값은 아까 6,000원이었으니까 조금 더 들어서 한 8,000원 들었겠죠. 막 그렇게 좋은 막 단추 같은 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 조금 들어가고 막 단추 해가지고 뭐 실값 해봤자 한 2,000원 들었을 거예요. 원자재 부자재 값이 한 막 돈만 원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장도 막 좋은 공장 아니고 보통 동대문 그 평균 그 공장이었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예, 자켓 하나 만드는데 이것저것 다 하면 원가가 2만원 좀 안 되겠죠. 뭐 17,000원, 18,000원 하겠죠. 근데 도매로 넘어가니까 35,000원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파는 그냥 평균적인 그런 옷들, 막 고급 옷 말고 이런 거는 곱하기 한 이 정도 합니다. 그럼 이제 35,000원에 이게 도매가로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소매상에 가면 소매상에서 얼마 파냐. 이제 보세집이죠. 보세가기엔 한 6만원 정도 팔 것 같아요. 이제 비싸게 팔면 7만원. 뭐 옛날에는 사실 막 지방에서 옷 떼가고 그러면 막 세배도 붙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뭐 옷집도 많고 온라인 쇼핑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힘들고. 그럼 이제 누군 그래. 야, 35,000원짜리를 6만원에 팔아도 비싼 거 아니냐. 에이, 안 비싸.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옷 떼가고 하는데 사입비 들어요. 막 3,4천원 들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35,000원 떼가지만 나중에 뭐 세금 내고 할 때 또 이거 자료 다 꺼내야 되고 부가세 내야 됩니다. 결국 6만원을 팔면 6,000원 또 들어. 그럼 남는 거 진짜 별로 없어. 가게세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세 가게 오래 안 가잖아요. 하다가 다 없어지잖아.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 운영해도 크게 안 남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도매 가게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고급으로 만들어진 도매 옷이 있죠. 보통 이제 제일평화 이런 데 파는데 옷들이 고급 옷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재팽에서도 진짜 잘 만드는 좀 고급 옷들은 아까 말했던 그 브랜드 고가품 그런데 비교해도 품질이 좀 비슷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100만원급의 자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 10만원 들었잖아요. 고급 도매상도요. 그 정도 퀄리티로 옷을 만들잖아요. 봉제, 공임도 한 4만원 씁니다. 그래서 보통 8만원 정도는 써요. 대신 이제 재평의 이 도매 가게들은 8만원짜리 옷을 곱하기 2배는 안 하지. 한 3배는 해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5만원 선에서 판매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좀 고급 옷을 만드는 데는 디자이너도 한두 명 더 많고 다른 일봐주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요. 이 도매 매장도 아까 말한 제일평화, 또 제일평화 제일 앞자리 여기서 제일 좋은 데 입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매 매장에서도 사장님이 직접 안 팔고 보통 이제 판매하는 그 직원을 둬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커지지. 그러니까 곱하기 3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매에서 이 옷을 떼간다. 그러면 한 25만원짜리 떼가잖아요. 저렴해도 40만원, 또 비싸면 뭐 이제 50만원에 파는 데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냐면 이런 데는 임대료도 더 비싸고 뭐 인테리어비도 더 많이 투자했을 거고 나름 뭐 고객 서비스도 더 많이 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그 로스의 진실처럼 브랜드 카피들을 이거 로스야 그러면서 판매하는 거지. 이 고급 봇의 옷은 4, 50만 원 정도에 구입하게 되는데 실원가는 한 8만 원, 1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곱셈한 거죠. 그리고 좀 저렴한 이제 봇의 옷을 만약에 6, 7만 원에 샀다. 생산 원가는 한 2만 원 정도다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면 동대문 봇의 옷은 보통 원가 곱하기 한 3배에서 5배 사이에 판매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백화점에 비해서 곱하기를 작게 해도 되는 이유는 일단 도매상 자체가 하나 회사고요. 규모도 작고 도매 사장님이 디자인 할 때도 있고 규모가 뭐 크다 그래도 5인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죠. 제가 아는 블라우스집 도매집이 한 집 있는데 거기는요 사모님이 디자이너에 낮에는 장사를 해. 그리고 밤 장사는 남편 사장님이에. 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도매집은요 도매가가 생산 원가의 두 배도 조금 안 돼. 근데 이제 브랜드나 명품은 어마무지하게 나가는 경영진, 그다음에 뭐 엄청난 고액 연봉의 뭐 디자이너, 그리고 구성원이 너무 많잖아. 동대문 도매에는 이렇게 구성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뭐 보세집이나 로드샵도 엄청난 그 백화점 수수료 없죠. 그리고 보통 보세집 보면 사장님이 자기가 장사하잖아. 그러니까 인건비도 따라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이제 판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브랜드나 명품처럼 이제 서비스도 못 따라가고 AS도 못 따라가지. 이제 다 모든 거는 뭐에 비례한다? 돈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명품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요? 그리고 이 생산 원가에 대체 곱하기 얼마를 할까? 다들 그 명품 회사의 뭐 사업 비밀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건 예측만 한 예측, 뇌피셜.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아무리 저렴해도 뭐 50배, 보통 이제 100배 아니면 그 이상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자, 우리나라 그 최고급 브랜드 아까 자켓이 100만 원짜리면 생산 원가 10만 원짜리 이 자켓도 뭐 어찌됐거나 우리가 100만 원에 사면 혹시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엄청 좋아. 근데 우리가 아는 자켓을 잘 만드는 유명한 명품들은 이 1000만 원이라고요. 1000만 원. 그럼 이 1000만 원짜리 원가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아까 봤듯이 우리 뭐 타임, 데코 이런 데 자켓 원단도 엄청 좋은 거 쓰겠죠. 근데 이제 2만 원이면 돼요. 2만 원. 근데 이제 명품은 백반 양보해서 더 좋은 원단을 썼기 때문에 두 배라고 칩시다. 그리고 공임도 두 배라고 칩시다. 그게 원가가 20만 원이야.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메이드 인 이태리 그러지만 이 명품들이 만들어지는 많은 공정이 사실 진짜 이태리가 아니라 또 이태리라고 할지라도 뭐 중국 노동자들 아니면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에서 7, 80%가 다 만들어져. 그리고 마지막만 뭐 이태리에서 만들어지거나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캐파가 그러니까 이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해당 가격으로 치면 우리 국내 최정상 브랜드보다 생산 단가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게 쳐도 원가 20만 원이면 세계의 극상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50을 하면 1000만 원짜리 제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 팔 때만 돈을 많이 버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부자가 우리 바로 루이비통 회장님이잖아요. 아니 이게 꼭 루이비통 회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명품이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장님들은 아마 다 엄청난 부자일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보면 그 에르메스 토고 가죽 뭐 버킨백 이런 거 뭐 2천만 원씩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짜 이태리 가죽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거든요. 보통 가죽에 다니는 한 평이라 그래요. 이제 이게 아파트 평수랑 다르고 30 곱하기 30이 이제 한 평인데 이 평당 가격이 진짜 싼 가죽, 토고 가죽 이런 거는요 3천원, 5천원짜리도 물론 있어요. 진짜 극상품 가죽이라고 해도 평당 가죽이 100만원, 200만원 하는 거 아니거든. 보통 몇만원이거든요. 평당 가죽이 몇만원이면 세계 최고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5천원짜리 가죽으로 10만원짜리 가방을 만드는데 5만원짜리 가죽이면 100만원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3만원짜리 품질보다 2배 좋으면 6만원
하면 되는데 3만 원짜리보다 두 배 좋으면 30만 원을 하고 30만 원짜리보다 두 배 좋으면 그냥 1000만 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최고급 브랜드나 그 명품이 좀 지향하는 목표고 지향하는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내가 입은 옷의 이 생산 원가보다 백화점 수수료가 무조건 두 배 더 비싸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 옷의 원가, 옷값의 산출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자, 이런 것들 또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합리적인 쇼핑하시는 우리 빠쇼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빠쇼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요즘 옷장사 하시는 우리 또 사장님들, 옷장사 구독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사실 혼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 브랜드나 명품보다는 저렴한 옷을 또 많은 대중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 빠쇼님들도 동대문 보세 많이 사랑해주세요.